안녕하세요. 랩민 김현우 대표입니다. 지난번 랩민 인증 중고차 오픈 소식에 이어서 오늘의 컨텐츠도 역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 구매 방식엔 어떤 게 있으며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할부랑 일시불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중고차도 신차와 마찬가지로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다 가능합니다. 일시불은 이제 아시다시피 차값 그대로 거기다가 이제 취등록세만 더 내시고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저희 랩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딜러 전산 가격 그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캠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야 아들아, 아빠 친구가 카니발 필요하다는데 너네 홈페이지에 보니까 카니발 800만원에 올라와 있던데 이거 진짜냐? 아들 회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매물도 못 믿는 세상 누가 만들었나요? 중고차 허위 매물, 부동산 허위 매물 이제라도 좀 바뀌어야 합니다. 랩민 인증 중고차는 절대로 허위 매물을 광고하지 않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시불은 간략히 설명드렸고 할부, 리스, 장기렌트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 중고차 할부. 할부도 역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가장 많이 접하시는 구매 방법이고요. 신차보다 저렴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뒤에 설명할 리스나 렌트보다는 초기 비용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 아무래도 중고차 할부는 일시불에 가깝게 선납을 하신 뒤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신차보다는 금리가 많이 높기 때문이겠죠. 문의 주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고르신 뒤 연락만 주시면 되십니다. 노 허위 매물, 노 눈탱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고차 운용 리스. 중고차 리스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중고차의 중고차 가격 잔존 가치를 설정한 뒤 월 리스료를 책정해서 빌려드리는 개념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어울릴까요? 일단 사업자분들 비용 처리 면에서 좀 간편하고요. 아, 나는 수입차 타고 싶은데 할부로 사도 좀 비싸네. 저차 굴릴 정도 버리는 되지만 목돈이 별로 없는데 신차 쪽 심사가 잘 안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중고차의 잔존 가치까지 설정을 하기 때문에 월 납부 금액 측면에서는 확실히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신차 리스처럼 2차 저차 이제 견적을 여쭤보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중고차 특성상 잔존 가치를 금융사에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매기기 때문에 견적서를 신차 리스처럼 2차 저차 다 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중고차 장기 렌트. 중고차도 장기 렌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차 장기 렌트와 비교를 하면 월 납부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왜 타냐? 라고 하시겠죠? 대신에 기간이 짧습니다. 신차 장기 렌트 48개월 기준 월 대여료와 중고차 장기 렌트 12개월 기준 월 대여료와 비슷합니다. 1년, 2년 이렇게 짧게 차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좋다는 거죠. 중고차 장기 렌트라 그래서 월 대여료가 저렴할 줄 알았는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가격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위에 설명한 중고차 할부나 리스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중고차 장기 렌트는 기간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차 장기 렌트 대비 승인이 잘 나기 때문에 신용 때문에 거절하셨던 분들이나 높은 보증금 조건 때문에 이용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될 상품입니다. 여기까지 중고차 상품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저희 랩미는 중고차 사업부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구매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